초겨울 쌀쌀한 날씨와는 아랑곳도 없이 여름 과일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농장이 있습니다.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강윤식 씨가 경영하는 이 농장은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만 가능했던 바나나 농사를 중부지방에서도 성공해 농민들의 새 소득원으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3천여 평의 밭에 5개 비닐하우스를 지어 2억 원의 소득을 올리게 됐습니다. 경상북도 정주군 초전면 동포 2동 백종현 씨는 지난 8월 비닐하우스에 수박을 파종해 12월 초부터 겨울 수박을 출하하게 됐습니다. 예상 수확량은 1,500여 개로 순수익 400여만 원을 올리게 됐으며 이로써 1년에 2번씩 수박 농사를 짓습니다.